반갑습니다. 열풍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시크릿 염색을 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제가 지금 복구 매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부 밑에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투 섹션으로 나눴을 때 네. 이 부분은 지금 어때요? 탈색이고 이 부분은 모발이 가늘면서 소수성 곱슬이에요. 모발이 마르면서 나타나는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모발이겠죠. 그래서 투 섹션으로 나눴던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나누신 피카에 보시면 요 PB라고 있어요. PB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포풀을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PB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포풀을 넣어서 전처리 없이 이렇게 도포하고 있어요. 쉽죠? 네,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뭉쳐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펼쳐놓으세요. 투 섹션으로 나눠진 이 부분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P2가 있어요. P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상태에서 네 전체적으로 P2에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하고요. 열처리 10분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제가 10분 했어요. 10분 했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2차 연화 할 건데 다시 한번 지금 투 섹션으로 나눠서 언더존과 오버존이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누세요. 그러니까 탈색된 부분이 있고 또 일반 우리 염색을 또 했지만 또 발수성 모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곱슬을 갖고 있는데 소수성 곱슬이죠. 그래서 자 지금 탈색된 부분에는 제가 지금 건강모 펌제를 쓰고 있습니다. P2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잘 저어주셔서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친구에게 저희 건강모 펌제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짝반짝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화 쉽죠? 자,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피카는 미친 연화라 그래가지고 파워 소프닝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연화를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게 극손상 머리라고 극손상 펌제만 가지고 가면 절대로 곱슬이 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탈색된 부분은 제가 P2로 두 번째 연화 받고요. 나머지 염색도 하시면서 했던 이 버진 모발과 염색 모발 요 끝에는 염색 모발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P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세 펌프씩 제가 두 펌프씩 믹스해서 이렇게 도포했어요.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P2를 또 걷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도포 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네. 자 이렇게 연화 보시면 돼요. 5분 방치하고 나서요. 트리플 연화하고 나와서 매직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점점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샴푸실에서 담수 연화까지 하고, 그러니까 트리플 연화죠?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탈색된 모발이에요. 네, 탈색된 모발인데, 보시면 건강하죠? 네, 짱짱합니다. 네. 자, 완전 건조하고, 지금부터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번 제가 여기 저희 그 시크릿 염색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한번 프레스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1차적으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저온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저온으로 네. 이렇게 끝까지 쭉 쉬지 마시고 끝까지 당겨주셔요. 이렇게 네, 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고온으로 자 잡으시고 천천히 이렇게 자 끝까지 매직은요 끝에 왔을 때 손상이 있다고 훅 빼지 마시고요 끝까지 천천히 뜸을 들이면서 빼시면 끝이 굉장히 윤기가 나면서 예뻐져요. 자 어때요? 예쁘죠? 네, 이렇게 탈색된 머리도 이렇게 저희가 복부 매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판넬 한번 또 제가 해볼게요. 자, 잡으시고요. 네, 잡으신 다음에 저온으로 이렇게 천천히, 네, 이렇게 지금 천천히 당겨주세요. 끝까지. 예, 매직에 있어서 손상머리라고 해서 훅 빼지 마시고요. 예, 끝까지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고온으로. 그러니까 저는 매직기를 두 개 놓고 써요. 저온하고 고온으로. 그래서 자 놓으신 다음에 천천히 이제부터 본격적인 매직이겠죠. 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매직이 되겠죠. 끈적거리죠? 굉장히. 자, 이렇게 하고요. 저는 중화를 안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희 올렌시아 염색약 4를
4레벨하고 5레벨을 믹스해서 여기 전체적으로 염색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밑에 제가 지금 올렌시아의 5.0 가지고 염색을 했어요. 그 20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카의 크림 중화가 있어요. 이 친구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도포할게요.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해서 이게 과수기 때문에 저는 7분만 둘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네, 크림 중화를 제가 위에만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도포하고요. 7분 후에 제가 마무리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치. 네, 지금은 크림 중화를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라이로에서 마무리까지 다 했어요. 어때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탈색됐던 머리들이에요. 윤기 많이 나죠? 네, 그쵸? 네, 탄력도 있고 끝에 네, 우리가 이렇게 건강염색으로 해서 올렌시아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줬습니다. 예쁜가요?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릴게요. 또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